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거든요. 이 원리를 오늘 나누려고 생각해요. 인간의 신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설계하고 창조하신 아주 놀라운 작품입니다. 우리의 눈이 2억 개 이상의 그런 아주 미세한 부품들이 만나서 우리의 눈을 이룬다. 그래서 우주를 멀리 있는 그 은하나 은하 저편을 관측하는 뭐 허블 망원경, 이런 천체 망원경이 있잖아요.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천체 망원경에 바로 그와 같은 구조를 우리의 눈은 가졌고, 또 아주 미세한 미생물이나 박테리아를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과 같은 또 그런 기능도 우리의 눈은 가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이 작동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또 그보다 더 신비한 일은 인간의 정신입니다. 뇌세포 간에 그냥 정보 교환과 신경 전달 물질이 오고 가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 정도로 얘기하기에는 인간의 정신은 훨씬 더 복합적이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고 현상을 이해하고 또 그 속을 꿰뚫어 보는 통찰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뿐 아니죠. 인간의 뼈가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저는 뭐 꼭 의학적으로 알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신비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뼈는 강하면서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것 같은데 안 부러졌고요. 이 정도는 안 부러진 것 같은데 부러집니다. 그걸 보고 내 몸이 유리 몸이야? 아니면 내가 강하지 못하구나. 생각보다 강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강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강함과 부드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철인 바위하고 산하고 부딪혀도 끄떡없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뼈 안에는 또 적혈구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적혈구를 생산해내고, 그리고 우리 몸의 이 크라이슬라우프 시스템이 이 순환 체계가 그 적혈구를 우리 온 몸에 어디든지 보냅니다. 그래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또 노폐물을 받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어느 것 하나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너무나 다른데,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역할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의 몸을 이룬. 그걸 보고 물어봅니다. 발뒤꿈치나 아니면은 뭐 귓볼이나 아니면 우리의 뭐 빗장뼈나 누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뭔 소리래? 뭔 소리예요? 그죠? 우리가 생명인데 무슨 소리래? 마약 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머리칼, 뭐 온갖 것을 떼어내 보면 그 안에서 나옵니다. 모든 세포 안에도 보면은 우리가 DNA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그 미세한 세포 하나하나에도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그 작은 세포 하나에도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지으시고 그리고 여러
수많은, 제가 눈이 2억 개라고 얘기한, 이거는 뭐 제가 책에서 본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많은 것들 하나하나에도 온전한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의 큰 생명, 큰 생명 안에 작은 생명들이 그 큰 생명에 대한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그러한 온전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숨을 쉬면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태아가 이제 심장이 뛰고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게 뭐냐고요?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디까지가 온전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냥 문학적으로 아 예수 믿고 뭐 기쁘게 잘 사는 거 그게 뭐냐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기능을 온전하게 이제는 이 생명을 보내면 그쪽에 가서도 통일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예 그런 존재. 그럴 만한 온전한 세포, 그런 셀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세워지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배 구성하는데 악기하고 찬양팀 할 사람, 또 안내 세울 사람, 그게 지금 목말라서 그럴 사람, 좀 성격 좋고 믿음 경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와서 그런 일을 나눠주면 이제 뭔가가 돌아갈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한 사람 안에 교회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의 모든 정보와 그게 다 경험된 사람. 예,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이 예, 그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요소가 그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세워지면 그곳에서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님을 만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속사람이 성장하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목회자들이 이것을 놓치게 되면요.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 손과 발과 그리고 재능만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어려움을 당해요. 알면서도 그래요. 그러지 말자.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비한 연합으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리가 공동체에 부딪히지 않는 공동체의 울타리 밖에 있는데도 이 DNA를 우리가 의식하게 되니까 우리가 동일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내 복제품을 보는 거예요. 내 복제품을. 네? 창규 다시. 그리고 또 저는 누구 다시일 거예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전에는 각자 지 멋대로 살았는데 예. 삐딱선이고 불편러이고 빌런이고 또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요소가 가득한 하나를 곱게 제대로 보지 않았던 그게 아니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버림받은 인생의 끝판왕이었던 혹은 자기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예, 자기 스펙, 자기 관리, 자기 개발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DNA를 받습니다. 같은 고백, 같은 눈물, 같은 무릎, 같은 헌신 그런 같은 자기 희생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몇 마디 나눠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예수님 만났구나. 예,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성령께서 그의 안에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성령이 안에 계신다는 말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개정개역에서 바꿨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로 바꿨어요. 저는 그게 영어에도 NIV 성경은 with us로 번역하기는 했는데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에 대해서 번역하는 분들이 혹시 그 영적인 의미를 놓치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함께 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지 않았나. 여러분 함께 있는 것하고 안에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자식은 함께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알려드려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함께 있으면요 부딪히고 걸리석거리고 때로는 불편해요. 큰 자식 옆에 있으면요 불편해요. 부딪혀. 그런데 안에 있으면요 안에 있으면 괜찮아.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생명은 안에 있는 거야. 대꾸 댕기는 게 아니라 생명은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자기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내 안에 너 있다. 그게 그냥 내가 너를 좋아한다, 갈망한다, 뭐 연애하고 싶다, 뭐 그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생물학적 표현이라, 생물학적 표현. DNA를 옆에다 두고 댕겨요? 지갑이에요? 아니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내 골수 안에 있어요. 나의 모든 세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늘 몇 절이요?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비춰주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씀이 또 비밀이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보냄을 받으면 다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장님들이고 사역팀이고 특히 교역자들은 목회를 하면서 사람의 겉모습 보고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가? 그 안에 그 온전한 교회의 몸이 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그의 안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동창회인지 향후회인지 학생회인지 아니면은 교민회인지 아니면 반상회인지 모를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또 다름과 틀림 이런 얘기하면서 의사결정 구조로 가가지고 밤낮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건강하고 그리고 좋은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배가 산으로 한없이 가기 시작하면 세상에 어떤 모임보다도 힘들고 고단한 만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뒷전으로 가고 예배는 그냥 잠깐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식사하기도 좀 짧게 하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지금 근 20년째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뭐라고 그래요? 뭐 생일이고 뭐 환갑이고 뭐고 그런 데 와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자 예배 목회자부터 먼저 그렇게 얘기해요. 자 먼저 여러분 예배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인사드리는 거예요. 인사 하나님 우리 예배 드려요. 자 밥 먹기 전에 자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영합니다. 아멘. 준비한 분들 하나님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통과 의례. 그렇습니다. 이건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의식이 서로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 만났으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에 가슴이 뛰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기쁨이 있고 그것은 물리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식욕은 사라지지 않는다. 밥은 물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생명양식 물리지 않는다. 늘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워요. 예배는 물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 DNA를 다시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재복음화가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다시 일어서지 않을까요? 아프리카에 우물 나오고 물 나오고 그러면 뭐 하느냐고요? 그러면 뭐 하느냐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케냐의 시골의 공립학교에 어린아이들 학교에 노트북 놓아져 있다고요. 노트북.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원조를 갖다 때려 부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을 파서 깨끗한 물을 주는 거. 물론 그거 중요한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각자 노트북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확 뛰어넘었어요. 그들의 생각은 벌써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잘 살고 그 다음에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안에 어떻게 복음을 심을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심을까? 그 DNA를 어떻게 심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해. 유치원을 만들어 놓고 놀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좋은 물을 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생명과 이것을 위해서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자가 되고 예배의 처소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이 자기가 교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교만이고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전체에 대한 그런 설계와 정보가 다 담겨 있지만 그거 하나로 되지 않잖아요. 한 세포 안에는 DNA를 통해서 온몸 전체에 대한 청사진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연합하여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만 있어도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주의 몸을 이루는 역할이 정확하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떠한 일을 주셨는가 이를 깨닫고 쓰임새에 맞게 헌신하고 또 이를 잘 조정하는 목양적인 역할이 함께 만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그리고 번식력을 가지고 또 선포하는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치와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를 지켜내는 목회자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지 않느냐고요.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느냐고요. 그거는 여러분 명제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그냥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 안에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뭐 꽃술이 있고 꽃가루가 있고 다 있고 뿌리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당연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알고 싶다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꽃의 생명의 여러 부위가 다 다르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굳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많은 목소리 그리고 각자의 분량이 존중받아야 된다. 마치 분배 정의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됨다 사인에 누구에게나 자기의 몫을 줘야 된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자꾸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공동체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각자의 분량이 존중받고 그 서로 다른 다양성이 존중 받고서 그리고 하나가 된다? 뭔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예? 말이 한 개도 안 되죠.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말문이 막혀요. 이것은 모순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백가쟁명. 예,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목소리가 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달라요. 다른 지체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가 되려면은요, 필요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유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유기적. 오가닉. 그 말은 우리가 생명의 속성을 가지고 서로 연합한다는 걸 말해요. 뿌리가 뿌리만으로 뭐 할 거예요, 그거? 이파리가 이파리 하나 가지고 뭐 할 거냐고요? 줄기가 줄기 하나 가지고 그거 뭐 할 거예요? 그죠? 다 알고 있어요. 생명의 정보가 각자에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유기적인 연결이에요. 그래서 주차하는 사람은 주차 끝나고 이제 가서 어디 가서 자든지 아니면 바로 주차 안내하고 집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DNA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찬양대하는 분들이 찬양하고 자지 않아요. 근데 어디 보면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찬양대는 찬양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동공이 풀려요. 옛날 어릴 때 안내하시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예배 때는 막상 예배 때는 안내하고 예배 때는 저 뒤에 의자 놓고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졸고 계세요. 엘리처럼 졸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요 나이가 들면 다 졸리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그 나이가 들었어요. 졸리지 않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나 죽음에 이르는 권태가 아니라면요 중요한 시간에 졸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시니어들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밝게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60대를 살면서 40대와 50대의 희망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러한 영적인 각성과 또 이 지적인 명민함과 육체적인 강건함에 대해서 물론 20대, 30대 같지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제 뒤를 막 따라오는 저 아주 젊은 저 50대들 아주 새파란 40대에게는 저는 희망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목사님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되고 싶어요. 제가 이제 70대 가면 또 그런 소리 할 거예요. 60대 이 새파란 세대에게 하나님 어떻게 믿고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지 나는 그 모델이 되고 싶다고. 그렇습니다. 그냥 벌써 한 40대 되니까 진부해지고 한 50대 되니까 거의 죽은 사람처럼 돼가지고 60대는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도 없고 귀찮기만 하고 냄새만 나는 그런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눈치 보는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60대 이상, 70대가 되신 어른들은요, 이제 나이가 들면요, 제가 한 가지 특별히 시간도 없는데 팁을 말씀드리면 돈을 많이 쓰세요. 아들, 며느리 누가 와서 자꾸 사주는 거 그러면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셨다가 돈을 많이 쓰세요. 밥값 다 내시고요. 사람들 불러서 밥 사주시고 돈도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평생 제가 돈에 매이지 않고 그거에 하지 않고 살았지만요. 더 나이가 들면요. 제가 밥값을 많이 낼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어디 가서 인정을 받아요. 파리에 있는 그 목사님들의 모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종종 듣는데 그중에 은퇴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회할 때도 작은 교회 목회했고 그 다음에 너무 조용히 사셨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이제 보면 사실은 갈 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하고 이럴 때 그 은퇴하신 목사님을 이렇게 한 번씩 부른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오셨을 때에 항상 자기가 돈을 내신대요. 그래서 아 목사님 무슨 돈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며느리가 오늘 목사님들 만난다니까 아버님 꼭 가서 밥 사세요. 그래가지고 돈을 줬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거 써야 된다고 갖고 대고 그 다음에 또 오니까 아유 목사님 오늘 가만히 계시죠. 오늘은 우리 아들이 나한테 지난번에 생일 때 준 게 있는데 내가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밥값을 꼭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희네한테 무슨 뭐 밥 얻어 먹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이를 떠나서 이쁘시잖아요.
언제나. 그 젊고 건강한.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이제 70이 되신 김천에서 아주 1,000명이나 수용하는 큰 정신병원의 이사장인 목사님이 오셨어요. 거기에서 그 요즘도 정신병원, 신경정신과 어쨌든 그 병원에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환우들을 대상으로 목회도 하세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머리를 이렇게 염색을 안 해가지고 약간 은발인데 제 또래나 좀 미친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53년생이야. 그래요. 그럼 만 70세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 근데 시차도 있고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에 와가지고 지금 70세에 제자훈련을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너무나 잘 들으세요. 그리고 한 시간 끝날 때마다 와서 이렇게 눈에 잔 주름이 이렇게 생기면서 눈웃음을 하면서 목사님 처음에 할 때 제가 살짝 졸렸는데 근데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년이라도 더 일찍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벌써 시청률이 있잖아요. 나이 70 되면 새로운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은혜로운 것도 없고 그냥 하는 거다라는 클리셰를 그분이 딱 깨주시는 거예요. 예? 좋은 말씀에 대해서 반짝반짝.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클리셰를 다 깨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깬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위기 깨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예, 우리 시니어 얘기하다가 곁길로 빠졌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못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예. 자녀들에게 자꾸 흘려보내고 베풀고 예. 또 섬기고 예.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시스템적으로 유기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 기관과 지체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16절 비춰주세요. 16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결되고 조인트되고 그리고 결합돼서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거기에서 뭔가 예, 여러분 연료를 뿌리는데 거기서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되죠. 너무 적게 뿌리면 안 되죠. 그렇죠? 적절하게 연료를 뿌려줘야 되는 거죠. 힘이 또 너무 많이 가면 안 되죠. 적절하게 힘이 가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은 전체를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서로 이겨내고 그래서 각 마디에서 서로 이견 조정하고 앉아있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 삐진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하려고 에너지 다 쓰고 있으면요 전체가 다 마비돼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따로 노는 세포가 생기면 그것은 종양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무익한 지체가 되거나 무익한 세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무익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서 사실은 뭐 별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존재예요. 그 얘기는요 종양 정도라고 스스로를 예.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나는 종양입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왜 종양이에요 여러분이? 예? 흘린 눈물이 얼만데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얼만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얼만데 헌신한 게 얼만데 우리가 왜 무익하다고 스스로를 낮춰요? 그것은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낮추는 거예요. 저는 요즘 힘들고요. 저는 정말 무익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나를 세상과 같이 여긴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물론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때로는 무익한 세포나 심지어 해로운 것들도 우리 생명 안에 어느 정도 머물 수 있게 관용하셨어요. 의사들이 보니까 뭐가 문제가 좀 있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보고 몸에 이상이 없다면 그냥 안고 살아도 괜찮아요. 뭐
뼈가 우짜라다든지 뭐 혹이 있다든지 물집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는데 이거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수치가 나쁘지만 그렇다고 꼭 병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괜찮아요. 좀 참으세요. 이해가 안 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요, 우리가 건강한 생명과 건강한 생명활성이 있을 때에 그 덕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미성숙이 조금 있어도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예, 별로 하는 일이 없이 좀 같이 힘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런데도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관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활동은 멈춰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특세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높은 곳에 오르는 체험. 우리의 인생과 생명에 정말 큰 동기를 부여하고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면 골을 얻는 거예요.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면역력이 몇십 배 강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력이 몇십 배 강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은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성도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성경에 적어도 세 군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12장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친교와 양육과 사역이 유기적으로 잘 나누어지고 결합되고 그리고 가장 잘 준비되어 있을 때 거기서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식과 분양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게 잘 준비되고 정말 타이밍이 정확하게 잘 준비된다. 아니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만났는데. 아니 어떻게 그러기는요? 수술하는데 여러분이 수술하는데 그게 딱 안 맞아. 오늘은 이걸 붙이는데 안 붙을 수도 있어요. 본드가 잘 안 좋으면 안 붙어요. 그냥 그럼 나중에 수술도 하죠 뭐. 아니면 그냥 사세요. 그런 의사를 보셨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을 또 해내죠. 예. 수술 잘 됐습니다. 정확하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 교회인데 뭐 은혜인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돼요? 그냥 해야죠. 이게 수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입학시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명운이 걸린 사람들을 뽑는 그런 면접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워십이니까 워십도 하고 예배 전에 찬양 다 교회마다 하니까 나와서 찬양 아무렇게나 나와가지고 오늘은 빼앗긴 마음으로 오늘은 남의 정신으로 오늘은 사람들 얼굴 보기가 싫어 눈 감고 그리고 안내도 하다가 뭐 아유 오늘은 몸이 아프니까 누가 와서 하겠지 그리고 그냥 다 무주공산으로 여러분 이거는 몸이 아니잖아요. 몸이 아니잖아요. 버림받은 몸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왜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왜 교회인데 왜 그렇게 이 교회는 뭐 이렇게 나대지? 왜 이렇게 준비하지? 여러분 생명과 유기적인 몸을 생각하면 됩니다. 농사들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해마다 똑같은 일하면서도 왜 그렇게 손이 많아가는지요? 그걸 동사로 나열한다면 동사의 수백 개가 될 겁니다. 장인들이 어떤 하나를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직업적인 얼마나 많은 동사들이 나열되는지를 알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밀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는 걸 알 겁니다. 생명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음식물을 소화하고 섭취하는데 얼마나 정밀한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지 누군가가 혹시 목회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럴까? 그런 분은요 부정적인 뉴스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족이 놀러 가는데 차 뒤에 앉아가지고
나는 가기 싫은데 아빠의 욕심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런 애는 맛있는 걸 사주면 돼요. 예. 뭔가 욕구 불만이 있거나 사춘기이거나 그럴 거예요. 교회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낸다. 그것도 구조선된 교회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을 보면 나라별로 문화별로 차별화가 됩니다. 선진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환경이 그 아이들의 성장과 미래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건 말할 나위가 없어요. 이것은 차별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어떤 문화권에 사는 아이들은 집에 가지만 돌봄을 받지 못해요. 집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랜덤으로 놓여져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먹을 거 있으면 찾아갖고 먹으면 되고요. 도구도 아무거나 있는 대로 갖다가 쓰면 돼요. 그리고 누가 그걸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갖지 않아요. 어떤 집에 가보면요, 쓰레기가 이웃 사람들이 가보고 깜짝 놀랄 만큼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는 집들도 있어요. 그런 세대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이 나올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러기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좋은 문화권에서 자랐다는 것은 뭘까요? 문 앞부터, 그 앞에 우편함부터, 진입로부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잔디밭, 그리고 화초들, 나무들, 현관, 현관의 흙바지, 거실, 공용욕실, 계단, 주방, 신장, 욕장, 욕실 모두게 정말 관리가 되어 있는, 그리고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이 분명한 그런 가운데서 자라는 아이들은 조직하고 관리하고 정돈하고 그리고 내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울까요? 못 배울까요? 잘 배울 겁니다. 관리되고 준비된 인생을 사는데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레스토랑에 가서 기쁨을 얻는 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노을룩으로 그릇 던지듯이 던지는 그런 랜덤 서비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고 눈을 맞추고 자기 집 손님처럼 즐겁게 격을 맞추고 조크를 하면서 잘 서빙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랜덤으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드릴까요? 아니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잘 준비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생명의 이식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준비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2층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때는 물론 아래층이 차서 2층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2층이 좀 편해서 2층에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2층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3층이 있었으면 이제 3층을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특세 때 화요일, 수요일에는 수요일, 목요일에는 예, 말씀 준비를 더 잘해야 된다. 수요일, 목요일에는 더 성령의 은혜가 있을 거다는 기대감을 갖고 오게 된다. 2층에서 예배드릴 때는 내가 마치 강단에서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축구 경기에서 90분 경기인데 이 나중에 인저리 타임입니까? 연장 시간. 연장 시간에 투입되는 선수들 저는 항상 눈여겨봐요. 그 팀의 성패는 아마 그 사람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2-0으로 지고 있는데 이제 뒤집기는 어려워요. 아니면 3-0이라고. 그런데 5분 남았어요. 거기서 주전 빼요. 그런데 그 대기 멤버가 와가지고 이제 몸을 풀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뭐 하나 이렇게 겉옷 하나 입고 그 표정을 봐요. 근데 뭐 에이, 나는 뭐 땜빵이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요 굉장히 활기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활기 있는 친구들이. 네. 파리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그 누구죠? 예? 이강인. 이강인이 지금보다도 훨씬 어릴 때 지고 있는데 중간에 교체 멤버로 들어가면서 한 얘기가 사람들에게 회자됐어요. 하면서 형 아직 지지 않았어. 그러면서 계속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이 활기를 이렇게 내는 거죠. 이미 대세를 뒤집을 수도 없는데 연장 시간에 들어가서 활기를 돋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이나 특성이나 아니면 오늘 말씀이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거나 좀 산만할 때
오히려 그때 빛을 바라는 예배자.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하면서 뭐 수술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마음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바라면 안 됩니다. 예.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요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이 짧아요. 왜냐하면 늘 100% 긴장하고 그래야만 거기에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잘 섬기는 의사는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예.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사와 모임에는 그런 질서와 구별됨과 준비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그냥 준비 없이 해가지고 대충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가 뭐 할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로마서 12장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성은 로마서 12장에서는 영적인 은사예요. 예, 섬기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예언하는 은사가 나오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에서 그 은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은사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은사들을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는 바른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태도가 뭐냐에 따라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성실함으로 해라. 부지런함으로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하라. 지체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내 편에서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은 뭐예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예. 동사 인생의 끝판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많은 게 하나도 부담되지 않는 이유는 예. 우리가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은 생명에 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수백 가지의 일이 있다고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요. 우리가 새가족 환영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아니면 순모임을 정말 잘해서 하려고 하든지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한숨이 나오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생명의 삶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두 식구가 점심때 라면을 하나 그냥 먹을래도 여러분 그냥 버림받듯이 먹습니까? 아니면 맛있게 먹습니까? 옛날 같으면 최소한 계란탁 파송송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맛있게 해가지고 먹는 거죠. 예. 스파게티를 늘 먹는 사람이 그 삶는 거를요 늘 타이머를 해놓고 삶는 거를 봤어요. 아마 눈 감고도 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늘 타이머를 켜놓고 몇 초를 지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 맛있고 그리고 완성된 조리 과정을 갖고 싶어서일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업무를 보는데 그 루틴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밥 한 끼 먹는데 적당히 먹자 한마디만 해도 될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먹는데 사용되는 동사를 써본다면 아마 수백 개가 나올 거예요. 밥 한 끼 먹는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치유받고 치과에 가서 여러분 이 치료를 하나 받는다고 한다면 동사가 수백 개가 거기에 등장하고요. 수많은 손과 발들이 정밀하게 움직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주의 몸으로 세워짐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한마음교회 온 분들이 성도들 보고 많이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강요해서 연수 보내갖고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빼앗긴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이익은 뒤로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면 항상 부드럽고 선을 이루는 연결과 연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해요. 은사보다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은사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은사가 계절이라면 태도는 기후예요. 예, 가을이 좋은 게 아니라 예, 밝은 가을이 좋은 것입니다. 혹은 운치 있는 가을이 좋은 것입니다. 은사가 식재료라면 태도는 소스입니다. 식재료 중요하죠.
그러나 그 식재료를 완성시키는 것은 소스예요. 영적인 은사 중에서 그래서 가장 특별한 것은 은혜의 은사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십니다. 예, 바울이 무슨 은사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머리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셌습니다. 그때 당시에도요. 예,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허허, 로마 밖에서 간신히 시민권 얻은 사람이고요. 로마 시민들로 정말로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능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능통해서 사도가 됐다면 스위스 인터라켄 기차역에서 4개국어 능통하는 기차표 파는 아저씨는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박해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만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 패키지를 주십니다. 그러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좋은 자질을 가진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패키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너에게 필요한 건 이렇게 채워주고 회사에서는 이렇게 지원할 거야 라는 패키지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유익한 존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제가 지금 3박 4일 이 교회 은사와 직분 세미나 할 것을 새벽에 한 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요. 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이 모든 교회 사역 중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해야 될 모든 지체가 사모하는 것은 예, 은혜가 중요하다는, 은혜 은사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 하나는 말씀 사역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말씀 사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대에서도 찬양을 하기 위해서 나눌 때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우리가 주방 봉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청년부 식사 섬김을 하는데 그게 뭐 임직 조에서 하든지 순에서 하든지 사역팀에서 하든지 그것도 하기 위해서 말씀 나눔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은 특별히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교사와 목사와 선지자와 사도와 전부 다 말씀 사역자들을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은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제보다 말씀입니다. 선교지 개척보다 말씀입니다. 관계 회복보다 말씀입니다. 문화 콘텐츠보다 말씀입니다. 예, 이것은 설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제도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선교지도 개척할 수 있고 여러분 관계 회복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내용도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사역이 그 안에서 달린다면 이 모든 것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마음교회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은사, 그 심령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이고 놀라운 은혜이고 늘 은혜가 절절 끓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말씀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 요한의 영, 바울의 영, 그 성령의 심정, 말씀의 전달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